비가 내리더니 이제 그쳐가려고 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오세미 농원에서 1시간 한 바퀴 돌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한 바퀴 도는 거는 내가 핸드폰 들면서 쭉 가면서 뻐꾸기 소리 들으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는 우사 앞에 내가 찰흙옥수수, 오색옥수수, 종류 네 가지를 심어 놓은 거랍니다. 한 500개 정도 심어 놓은 것 같은데, 키가 내 키에 한 배, 두 배는 자란 것 같아요.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쑥쑥쑥쑥 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옥수수가 열린 데는 흔적이랍니다. 쭉 이쪽은 지금 아래밭인데요. 아래밭에 고추를 백몇개 심어놨었는데요. 여기 고추고랑에 고추는 다닥다닥 열린 것 같고요. 옆에 파랗게 보이는 거는 무슨 나물이냐 하면은 비름 나물이랍니다. 요거 제가 풀 뽑다가요. 비름나물도 해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댕겼어요. 보이는 건 비름나물. 제가 가끔씩 비름나물 좋아해가지고 풀 뽑다가, 잡초 뽑다가, 고랑에 잡초 뽑다가 비름나물은 남겨놓는답니다. 쭉, 지금서부터 1시간 핸드폰 들고 바오세미 농원을 걷기 운동하겠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이쪽에 우선 우사에 내려왔으니까 우사 아래인데 뻐꾸기 소리도 들으세요. 뻐꾹뻐꾹 나는 잘 들리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그리고 온갖 참새들이 쯔슥쯔슥 그러면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우사인데요. 예전에 여기서 목장도 했답니다. 갈리기도 있죠. 제가 우사에다가 지금은 사용 안한지한 거의 한 30년은 되는 것 같은데요. 쪽파씨를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엮어서 워낙은 달아야지 되는 건데요. 저는 엮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말렸다가 양파자루에다 놓고 보관을 한답니다. 요거 줄기는 다 따주고요. 토실토실 알갱이만 해서 양파자루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양파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가을서부터 쪽발을 심어 먹습니다. 내가 직접 종자도 내가 직접, 그리고 심기도 직접, 아주 올해도 토실토실토실합니다. 요렇게 토실토실 엄청도 많아요. 심기도 엄청 많이 심는답니다. 그래야지 실컷 충분히 맞고요. 이쪽으로 우사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쫙 나가면은 내가 맨날 맨날 영상 찍고 놀고 하는 곳이 나타난답니다. 이쪽으로는 쭉 옥수수 심어놨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울타리콩, 서리태콩을 쫙 옆에 심어놨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여기가 바로 우사랍니다. 우사 안한지한 30년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우스이고요. 하우스 옆에 쫙 캐면은 아직 매실은 제가 아직 못딴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매실나무 보여드릴게요. 요게 우리 집 매실이랍니다. 매실이죠. 매실이랍니다. 비가 와가지고 빗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답니다. 요거가 매실이고요. 매실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그리고 칠자나무 쭉 심어놓은 거 파란 싹들 많이 났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집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에 나무를 쫙 심고 꽃나무를 쫙 심어놨습니다. 예쁘죠? 들어가는 입구랍니다. 집 들어가는 입구에 황금 물결로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바오세미 농원. 그리고 요즘에는
루드베키아랑 금개구이랑 어울려가지고 환상적인데요. 루드베키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런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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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개구이랑 어울려가지고 황금 물결이랍니다. 그리고 의승화는 오른쪽에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요게 접시꽃이랍니다. 겹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해마다 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나고요. 여기는 심어놓은 주먹나무랍니다. 우리 집 주먹나무고요. 쭉 가면서 여기 지금서부터 이제 바오새미 농원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로. 비 온다고 내 빨간 우산은 지금은 비가 안 와요. 지금은 비가 안 와요. 내가 빨간 우산 찍고 꽃은잎을 쭉 훑었습니다. 꽃은잎을 이렇게 곁가지를 쭉 훑었습니다. 요거 나물에 먹으면 맛있어가지고요. 제가 훑은 거고요. 쭉 이제 서부터 한 바퀴를 걷기 운동하면서 돌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언추리꽃이 제법 필라고 꽃이 한쪽에서는 꽃을 피고 그랬답니다. 와, 날씨는 비가 내리니까 엄청 좋았었습니다. 비 내리면 왜 좋으냐면은 제가 모종 심어놓은 거에 화분에 물을 안 줘서 그게 더 좋답니다. 물 주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런 거다 내가 물을 뿌려주는 건데요. 그거 물을 안 줘서 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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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좋아한답니다. 비 오면은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비 오면은 좋아합니다. 예쁘죠? 이게 찌똥나무로다가 이렇게 길 옆을 가꿔왔고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쫙 펴면서 얘는 오른쪽에는 예쁘다. 나만 봐서 미안해요. 근데 온갖 야생화들을 다 심어놨더니요. 진짜로 꽃 구경은 많이 해요. 그리고 새들도 많이 와서 나랑 함께 노래 부르고요. 여기는 버스도 잘안 다니는 곳이고요. 요즘은 택시가 행복 택시라 그래가지고 5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제가 들락날락 한답니다. 500원 행복 택시 너무 싸지요. 꽃 이쁘죠? 무화신기한 꽃들이랍니다. 여기에 설명을 해다면은 요 양귀비는 온갖 색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질 때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양귀비 꽃 색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쫙 하면서, 요번 주말에는 우리 신랑이 할미꽃, 이거 제가 씨앗 뿌린 건데요. 요거 이제 59 트레이에다가 작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벌써 내일이 돌아왔답니다. 초록 의자에 앉아서 쉬는 쉼터. 그리고 뻐꾹이 온다. 뻐꾹, 뻐꾹. 그러면서 뻐꾹이가 온답니다. 요쪽으로 갈까요? 여기는 무슨 화분들이 이제 엄청 많아요. 이게 노란 꼬리풀이라는 건데요. 키는 나보다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 지금 근데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지금 비는 그쳤답니다. 비가 와가지고 화분들이 색상도 연초록이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하얀화도 이렇게 넝쿨 쭉쭉 뻗어서 올라가고요. 요것들이 다 비를 맞아가지고 엄청도 색상이 예쁘답니다. 아, 실수했다. 제라늄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비켜줘야지 되는데 모르고 안 비켜줘가지고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한칸 이렇게 옮겨줘야지 되는데 안 옮겨져가지고 비를 맞았습니다. 제라늄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는
제가 이렇게 말렸다가 전자전가로 보관하는 거랍니다. 양파랑 감자랑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화분 엄청 많아요. 여기 사진상에는 잘안 보이지만 수도 없이 많답니다. 다리아 꽃이 이제 제법 쫙 폈어요. 색상별로 다 있고요. 다리아도 하얀색도 이쁘지만 빨간색도 이쁩니다. 이렇게 요게 다리아인데요. 다리아 사랑에 푹 빠지면 해마다 다리아를 키운답니다. 예쁘죠? 실컷 구경하세요. 요게 우리 집에 핀 다리아 꽃이랍니다. 이런 거 농원에 1,000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꽃 행사장에 안 가고 집에서 실컷 뽑답니다. 요거 양귀비꽃 구경하세요. 비 맞아 가지고 예쁘죠?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해. 요거는 다육이고요. 다육이도 키우면은 꽃 피면 엄청 이쁘답니다. 요거 이파리를 하나 똑 따서 심으면은 한 3년, 5년 뒤에는 요렇게 자란답니다. 요렇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운답니다. 요거는 내가 자한대에 씨를 뿌렸더니 요렇게 많이 났습니다. 요것도 이제 옮겨 심기 할 겁니다. 쫙 하면서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한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가꾸는 거니까 내가 자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서부터 다리아 소개하겠습니다. 다리아 요거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건데요. 꽃이 엄청 더 예뻐요. 핸드폰으로 요쪽으로 돌렸다, 요쪽으로 돌렸다. 여기서부터 요 색깔도 예쁘죠? 진짜로 예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예쁘답니다. 노란색? 노란색도 예뻐요. 엘로! 우리 손자가 오면은. 노란색 보면은 일로 그리고 요거 하얀색 보면 화이트 화이트 그리고 요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있는데요 빨간색을 보면 레드 레드 요래고 요거는 분홍색인데요 특이해요 그래서 분홍색을 보면 핑크 영어도 잘한답니다 24개월 지난 우리 손자 영어도 엄청 잘해요. 왜 그렇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엄마 닮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홍꽃도 이쁘고요.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이 꽃도 이쁘다. 숫자상으로는 한 200개 정도가 여기 다리아가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그리고 할미꽃 9cm 포트는 먼저 세어봤을 때는 한 3,000개 정도 됐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한 1,800개랍니다. 요거 놔주세요. 그러면은 드리고, 요거 놔주세요. 그러면 드리고, 그랬답니다. 이 할미꽃 종류는, 요거는 지금, 이파리가 다 달라요. 할미꽃이. 요거, 요렇게 된 거는 동강 할미꽃에다가, 하양 할미꽃에다가, 노랑 할미꽃, 요 잎사귀가 요렇게 된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잎사귀가 요렇게 된 거는 분홍 할미꽃, 빨강 할미꽃, 그리고 토종 할미꽃이랍니다. 이파리에 따라서 달라요.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잎사귀 요렇게 된 거는 노랑 할미꽃이나 하양 할미꽃이나 동강 할미꽃, 그리고 이파리 요렇게 된 거는 분홍 할미꽃이나 토종 할미꽃이나 붉은 할미꽃 알았죠? 이쪽에도 다리아가 이제 무더기로 꽃피려고 다리아가 좋은 거는 지금서부터 꽃피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10월달까지 지나서까지 핀답니다. 글라디올러스 비가 내리고 그래도 내가 요렇게 줄을 엮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쓰러지고 잘 버팁니다. 이게 이제 네키보다 더 크게 자라면서 글라데올러스가 꽃을 핀답니다. 우리 집 전자전거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1.3도입니다. 전자전거 지어놓길 참 잘했습니다.
여기에 보관하면은 1년 동안은 양파고 감자고 생생하답니다. 여기 텃밭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텃밭이고요. 내가 먹을거리 먹거리들 심어놓는 곳이랍니다. 빌거빌거 다 심어놨어요. 그거는 비밀. 여기는 지금 더덕 심어놓은 곳인데요. 노란 뚜껑에 비밀이 있답니다. 노란 뚜껑에 비밀. 그리고 요거는 나리꽃이고요. 나리꽃 엄청 예뻐요. 활짝 피었는데요. 꽃 피었을 때 제가 맨날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랍니다. 요거 꽃은 며칠 피고 나면은 지기 때문에 언제 꽃 폈나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꽃 필 때 이렇게 인증샷. 요거는 뭐냐면 방풍나물. 방풍나물도 꽃이 피는데요. 요게 방풍나물 꽃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방풍나물 꼭 더더 그런가고 틀리게 당근 꽃하고 똑같아요. 토종 백합꽃 구경하세요. 우리 집에 토종 백합꽃이랍니다. 예쁘죠? 요런 거 농원에 몇백 개 심어 놓으면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유럽 초롱꽃 구경하세요. 초롱초롱초롱초롱. 요것은 유럽 초롱꽃이랍니다. 초롱초롱초롱. 예쁘죠? 야생아들은 그래서 키우는 것 같아요. 요것이 유럽 초롱꽃. 초롱초롱초롱초롱꽃. 예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우리 이제 밤나무 동산으로 제가 올라갈 거랍니다. 이쪽으로 쫙 가면서 언두막도 보이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저 걷기 운동하면서 이게 둘레길에서 내가 운동하는 거랍니다. 일은 안 하고요. 일이라 그래야 이런 것도 풀하고 같이 있어야 더 잘 되는 거랍니다. 그게 내 진리입니다. 풀뽑기 하다가 너무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냥 풀뽑기는 조금만 하고 그냥 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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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는 거랍니다. 모든 것이 다 풀하고 같이 있어야지 더 잘 돼요. 심은 뭐 진리. 쭉 해서 이제 동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원래 내가 노래 부르면서 동산 위로 올라가는데요. 나 노래 못 부른다고 사람들이 나보고 노래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안 부릅니다.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면은 노래 안 부르는 게 시인문보 참 잘한다. 그래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부를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서부터 노래 부르면서 동산이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 동산이 여기가 이제 쭉 해갖고 세미는 비가 오니까는 나오지를 않네요. 세미네 집에서 이쪽에도 이쪽 저쪽에 달리아를 많이 심어놨다는 게 여기저기에 심어놨고 요거는 달리아 꽃이랍니다. 그리고 수레국가도 여러 군데 심어놨습니다. 달리아 꽃은 진짜 예쁘죠.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쓰는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한 배, 여자는 한 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배꼽 어덩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 나. 남자는 남자는 너 모두가 그렇게 더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더 그래. 요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랍니다. 예쁘죠? 노래 못 부른다고 부르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무식 무식.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무식한 아줌마가 최고랍니다. 누가 뭐래건 그냥
여기가 지금 동산인데요. 여기에 배거배거 다 심겨져 있습니다. 먹거리들 다 있는 동산이고요. 주로 많은 게 참나무라고 곰차하고 엄청도 많답니다. 그리고 방풍나무라고 보통 먹거리는 다 여기서 직접 뜯어먹고 그랬는데요. 파랗게 보이는 게 다 참나물이에요. 이게 참나물이 한식지 고깃집에서 요리로다가 일급 요리로 들어간다는데요. 벌써 20분이다. 요것이 뭐냐 하면 다닥다닥다닥 붙은 거 보이죠? 요것은 보리수랍니다. 보리수도 비가 오니까 예쁘네요.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보리수 열매도 찍으며 따닥따닥따닥 비가 오니까 와 예쁘네요. 비 오니까 요게 보리수랍니다. 보르스라 그랬죠. 우리 학창시절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르스 근데 지금은 계량종이로 많이 나와갖고 보리수 열매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제발 의승화도 꽃피기 의승화도 폈지만 이제 능소화도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7월이 돌아올려나 봅니다. 뻐꾸기가 뻐꾸 뻐꾸 뻑뻑뻑꾸 그럽니다. 와 여기는 목양나무 있는 곳이고요. 쭉 파란 거는 참나물이고요. 또 파란 거는 돼지감자랑 머이랍니다. 머이가 이쪽에도 머이 저쪽에도 머이 천지랍니다. 이게 심어놓은 지 한 30년에서 40년 되면 이렇게 뻗으면서 그렇습니다. 와 우리 집이 어디니냐 하면 밤나무 가수원이랍니다. 밤나무가 엄청 많은데요. 와 밤향기 대단하네요. 와 진짜로 밤향기 많이 나네요. 이때쯤이면 느리 느낄 수 있는 밤나무의 향기. 와 내가 와 하는 거는 감탄사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랍니다. 육화꽃 구경하세요. 이게 우리 집의 육화꽃이랍니다. 이제 제법 한 송이 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 이렇게 폈습니다. 이게 육화꽃.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육화꽃하고. 우리 집에 육화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맘때만 되면 세미야! 세미가 내가 모랑 그러니까 드디어 비가 오건 말건 나타났습니다. 세미야!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좀 찍고요. 나중에 풀러나 줄게요.